자, 오랜만에 쿠키런 킹덤. 쿠키런 킹덤은 출중한 우리 유튜버 유저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뭐 게임 방법이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뽑기를 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른에는 뽑기 전문이니까 뽑기 가는 거야. Come on. 300개가 원뽑, 그리고 10회 뽑기가 3000입니다. 그러면 100회가 3만, 30만 개면 1000회 뽑기. 1000회를 뽑았을 때 에픽 이상 쿠키가 몇 개나 나올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0만 개잖아. 좋아요 한번 누르자. 응? 현재 쿠키 현황을 보면은 블랙 레모네이드 맛 쿠키 요거만 아직 못 뽑았어요. 지금 현재 스페셜 뽑기가 요 친구죠. 바카사탕 맛 쿠키 뽑기만 해놓은 상태니까 요거를 초월 5성까지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머지 뽑기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415,788 115,000이 될 때까지 하면은 딱 1000번 뽑기가 되죠. 자, 10회 뽑기로 쭉 한번 출발. 자, 바로 스킵 갑니다. 야, 일단 에픽 하나 바로 나왔죠. 와, 요거 대박이다. 지금 퓨어 바닐라 영혼석이 다섯 개나 나왔습니다. 세 개, 두 개, 이렇게. 자, 에픽 또 하나 추가. 아직 전설급 이상 고대, 이런 건 아직 코빼기도 안 보이죠. 우와! 대박! 야, 다크 카카오, 일단 하나 나왔어요. 야, 에픽 두 개. 망했고 에픽 하나. 자, 레전더리 에이션트가 잘 안 보이네요. 자, 요렇게 나오면 요렇게 3명 나오면 보통 한 개 정도는 뜨더라고요. 그쵸? 하트 뿅뿅 나오고. 자, 이번에 기대 한번 해볼게요. 아, 하나 일단 보였는데 꼴랑 하나인가? 봅시다. 어, 좋아요. 마들렌. 우와! 또 나왔어! What the? 대박. 자, 에픽도 하나 나왔고, 다크 카카오 또 나왔죠. 뭘까요? 아, 이거 없는 거, 그거 블랙 레모네이드 나왔나 보다. 자, 이로써 저는 이제 모든 쿠키 수집은 일단은 끝났죠. 블랙 레모네이드 맛 쿠키. 오, 드래곤 영혼속도 두 개. 마일리지도 지금 엄청 쌓이고 있어요. 좋습니다. 뱀파이어. 역시 확률업 되다 보니까 그래도 바카사탕 맛이 자주 나오고 있고, 요거 일단 업글 좀 한번 해보고 또 가겠습니다. 뱀파이어 4초월. 자, 마카롱 맛 4초월. 자, 마들렌 첫 초월이죠. 첫 번째 초월. 아, 첫 번째 초월할 때는 이렇게 스킵이 잘 안 되더라고요. 바카사탕 맛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. 자, 1성. 2성. 3성. 4성. 4성까지 일단 됐고요. 바다 요정은 지금 영혼속 두 개만 있으면 바로 초월 가는 거죠. 자, 정비가 대충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. 확률이 좀 많이 줄긴 줄었어요. 초창기에는 이렇게 10회 뽑기 하다 보면은 나오는 횟수가 조금 높았는데 요즘에는 이 횟수가 조금 적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, 그냥 체감상입니다.
오, 에클레어. 자, 빠르게 가자. 라떼, 어? 잠깐만. 아, 방금 블랙펄 쿠키 나왔었죠. 그냥 넘어가 버렸네. 자, 이렇게 하면은 약 20만 개. 박하사탕은 5초월도 못 가겠는데? 야호! 자, 레전더리 달빛 수사맛 쿠키. 승급을 좀 해주고요. 그 사이에 자, 벚꽃맛 초월. 그리고 석류 맛도 초월. 자, 우선 가고. 좋습니다. 초월 일성. 자, 계속 가보죠. 야호! 슈퍼 에픽. 캡사이신 맛 쿠키. 소리 한번 질러야 되는데, 간간이 두 개씩이 이렇게 뜨긴 뜨는데, 아, 예전보다 확실히 요새는 조금 확률이 줄어든 것 같은. 물론 체감상 느낌입니다.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.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죠? 아, 한번 남았다. 한 번. 아. 자, 11만 5천 남았으니까. 이게 지금 1000번 뽑은 거예요. 마일리지는 뭐 엄청 쌓였네. 그죠? 근데 결국, 박하사탕도 1000번 뽑기로 5초월 도달도 못했죠. 바다요정. 초월 가고요. 네, 박하사탕 맛은 4초월까지. 5초월 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. 30만 개 1000뽑으로도 안 되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쿠키런 킹덤 1000뽑, 30만 크리스탈 사용해서 1000뽑 한번 진행해 봤고요. 야, 이거 모으기 힘들어.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자.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어른의 TV였습니다. 와우!